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살 되던 해에 홍수가 왔죠? 600세. 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요거는 위로 또 안식,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가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네. 시몬이. 예,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위로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를 위로하는 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왜 여기 600세가 될때 홍수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 6천년이 꽉 차게 될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7장에 뭐라고 말했죠? 하늘에 뭐가 열린다? 하늘의 창이 하늘에 창이 열리고 또 땅의 깊은 샘이 터진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 또는 깊은 샘이 터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되었죠? 예, 하늘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예,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상 이 60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 역사 6천년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리고 깊은 샘물을 터지게 해서 이제 진리의 샘물이 나오고 지난 세월 동안에 갇혀져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하는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된다. 또 물심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홍수 때에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기 2000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요 30년의 기간이 사실상은 다니엘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었죠? 예, 다리오 왕이 너희가 30일 동안에 이 다리오 왕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 다리오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은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다나 또는 못, 이 바다나 못이나 이 못은 연못 못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도 사복음서에 기록한 거 보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못,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바다가 있고 또 불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나 바다나 사실 같은 것인데, 계시록에 가면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섞여 불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리,
또는 수정, 이것은 다 지혜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정보다도 귀하고 유리보다도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 얻게 되는 무리들은 그 유리 바다 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바다 또는 유황불못,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지혜의 늪에 빠져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3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요 제7일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맹세하셨다. 그래서 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맹세라는 게 의미가 뭐죠? 예. 서로 다투는 일에 뭐다? 최후 확정이다. 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는 또 맹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피고 연구하게 될 텐데, 그거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을 운명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바위가 어떻게 됐다? 터지고. 예, 바위가 터졌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그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굴려냈죠. 예, 굴려냈죠. 그 바위가 어디를 막고 있었어요? 문을 막고 있었죠. 그렇죠? 예,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굴려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10일, 그리고 이제 14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8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0일 날에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요 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날은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이 여자인 교회, 범죄한 이 여인과 함께 혼인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신 날이 이 날이겠죠. 근데 이제 1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 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바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옮겼어요. 그렇죠?
바위를 문에서 옮기니까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날은 우리가 알기로 여섯째 날이죠. 그렇죠? 여섯째 날이고 여기는 무슨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의인들이 부활했던 요 날, 요 날도 사실은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요 날짜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을 내놓으신 요 날, 요 날이 사실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역사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요 세 가지 숫자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섯째 날. 안식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일곱 번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졌죠. 예, 바위가 열렸다.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나온다? 예,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요때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뭐라고 말했죠?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 그렇죠? 예. 둘째 부활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렇죠. 이때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둘째 사망.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여기 심판받기 위해서 요 부활하는 거는 여기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예, 두 번 죽기 때문에 유다서 12절에서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말라버리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일요일날. 예, 그 일요일날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에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바위가 열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바위가 열렸는데 요것은 사실상 지금 10과 14의 요 관계를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면 14와 18 사이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상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요 말씀 너희가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하고 14일날 양을 죽여라. 근데 요 10일날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쵸?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날 대속물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루 이상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하나님의 법은 항상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순간에 이 대속물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지구 역사의 중간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해야 했던 그 둘째 사망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다? 의롭다. 너가 한 행동은 의롭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예,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사망과 음부가 멸망받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눈을 못 봤다고 그랬죠? 3일 동안. 예, 그것처럼 우리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꽉 찰 때까지는 저희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이 3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30일이지만 이건 30년인데, 요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굴에 그 사람들이 닫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까지도 자 찔러서 쪼개고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죠. 자,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건 또 들보라고 말씀했어요. 들보.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네가 형제를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들보는 또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성경 구절하고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요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외식? 외식은 위선이란 뜻이죠. 그렇죠? 속으로는 이 더러운 생각 또 더러운 누추한 그러한 영을 계속 꼭 간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올바르게 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빨리 이걸 의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를 송사하는 마귀가 너를 갖다가 재판관에게 끌고 가가지고 재판관이 너를 옥졸에게 붙여서 너를 흑암 가운데 가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천사들,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 가운데 어떻게 했다? 가두어 두셨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천년 동안에 어디에 갇히죠? 예, 무적행에 갇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의롭게 판단하는 것, 공의로 판단하라.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을 똑바로 판단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교파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붙잡고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따라가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우리가 결단코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뭐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 1장 1절을 제대로 번역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시는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계시요? 예. 계시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보여주는 거. 그렇죠. 계시는 감춰져 있었다가 열리는 거 말이에요. 열리는 거, 열어주는 거,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여기 1절부터 읽어보실래요? 집사님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부터 보면은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죠? 제자들. 예,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금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요 여기에 말하는 제자들은 사실상 이 마지막 때에는 14만 4천인들을 가르치겠죠. 그렇죠? 열두 지파. 근데 주님께서 먼저 가르치기를 뭘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요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요 계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감추어진 것이 계시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슬픈 어떤 오류, 악한 오류를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은혜를 더 오래 연장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교훈하신 것은 지금 현 기독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외식. 이 외식이 현 기독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 외식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게 될 때가 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외식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시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종 예수를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을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외식의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기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시므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에 표적으로 선택함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가 여기 보면 이제 계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생각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속생각을 다 겉으로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알곡인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가 없는데, 너희가 이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지만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을 이제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요나의 기적은 비둘기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적은 이 세상 전체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눌 때 신기하게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기적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뜻을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고 현 기독교회 전체가 지금 주님 앞에 저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하는 기별을 주시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 지금 평가하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지금 현 시대이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주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마지막 끝, 지구의 마지막 끝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것이다. 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정죄.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예비한다고 말했죠? 주의 길을. 예,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날짜 10, 14, 18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기원전 4001년,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서기 30년, 그리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303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능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뭐라 그랬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빛의 기별을 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이 빛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흑암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등불빛을 간직하고 있게 되면 우리가 그 흑암을 능히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의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고 이제 영원한 세월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축복,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때에 저희가 정말 깨어서 이 말씀을 살피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알린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